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통 리포터 김미진입니다. 아니, 오늘요, 우리 제작진이 저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준비 운동은 했는데 무슨 운동인가요? 올바른 걷기 운동이요. 올바른 걷기 운동이요? 아니, 뭐 걷는 게 뭐 그냥 걷는 거지. 뭐 올바르게 걷는 방법이 있어요? 뭐 어쨌든 있다고 하니까 오늘 저와 함께 올바르게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시죠.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여기 보건소잖아요. 근데 보건소에서 걷기 운동을 알려준다고요? 뭐 일단 왔으니까 들어가 볼게요.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지역민들을 위해 보건예방사업과 의료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천시 보건소에서도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아니, 저는 오늘 올바른 걷기 운동을 배우러 왔거든요. 근데 잘 찾아온 게 맞나요?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좀 특이한 게 사실 저는 오늘 걷기 운동이라고 해서 운동장에서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건소에서 알려주는 건가요? 아, 네.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년 이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행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우리 시는 비만율도 높고 신체 활동 그리고 걷기 실천 률이 모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장소와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또 남녀노소가 모두 접근해서 운동하기가 편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동네 한 바퀴 걷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혼자 걸으면 이제 지루하지만 좋은 이웃들과 함께 걸으면 이제 재미도 있고 신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걷기 운동을 시작한 거고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행한 올바른 걷기 운동을 통해서 소장님도 많이 걷기 운동 하셨나요? 아, 예, 저는 항상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효과는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예, 많이 보죠. 이렇게 저 이렇게 그렇게 지금 건강한 이런 몸을 지금 갖고 있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선생님, 저는 워낙에 평소에 걷는 걸 많이 좋아해서 많이 네. 걷거든요. 네. 근데 오늘 올바르게 걷는 방법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뭐 어떻게 걸으면 올바르게 걷는 건가요? 뭐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지만 걷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가슴을 활짝 펴야 되는 거, 그리고 발에 어디 부분부터 닿아야 되는 거, 그리고 팔의 흔들기 정도, 이 정도 알고 배우시면은 아주 걷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걷기 하면 단순히 걸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바른 자세로 걸어야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걷기는 일단 시선하고 시선? 가슴, 어깨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네. 일단은 시선은 한 10에서 15cm 앞에 뭐 정면을 응시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 상태에서 가슴을 활짝 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깨를 움츠리지 말고 활짝 핀 상태. 손에 뭐 달걀 하나를 쥔 듯이 그냥 차렷 상태에서 해서 팔은 직각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네. 발이 디딜 때는 뒤꿈치부터 발바닥부터 발가락이 붙을 수 있게. 아. 올바른 걷기 자세 이제 잘 아셨죠? 쉬울 것 같지만 막상 생각해가면서 걷는다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조금만 연습해서 몸에 익숙해진다면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도 배웠겠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걷기 운동에 참여해봐야겠죠? 그런데 어머님들 손에 무엇을 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이셔서 이렇게 조끼도 입으시고 뭐 검사도 받으시고 하시던데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만보. 얼마나 걸었나 일주일 동안. 얼마나 걸으셨어요? 난 한 5만이 달아나고 네. 2만 5천이 지금 돼 있어요. 올바른 걷기 자세를 배우고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걸었는지 확인을 하고 난 후 걷기를 위한 준비 운동을 하는데요. 올라갈 때는 조금 강도 있게 좀 열심히 걷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걷기가 시작됐습니다. 동네 한 바퀴 걷기 운동 교실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실시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운동 지도사의 지도를 받아가며 매주 화요일 설봉호수를 걷고 있습니다. 와, 모두들 정말 열심히죠? 괜히 언덕으로 올라가는 팁 한다고 했나 봐요. 생각보다 언덕 올라가는데 하지 말까? 다시 평지로 옮길까?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힘든데요?
그럼 평소에 좀 많이 걸으세요? 네, 산에도 다녀요. 산에도 다니세요? 네. 걷기 운동을 정말 생활화 하시나 봐요. 네.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운동하고서 많이 좋아졌어요. 걷고 또 걷고 올바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걷기 운동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살이 빠지면 좋지만 뭐든지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원하는 게 뱃살이잖아요. 뱃살도 그렇지만 자기 몸 관리 위해서는 걷기 운동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우리 남편에게 나 어떻게 달라질 거야? 한마디 해주세요. 여보, 기대해. 올해 열심히 해갖고 내년에는 비키니? 걷기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꼭 걷기 운동을 참여해야 된다라는 분이 있을까요? 당뇨, 저기 고혈압 있는 사람들 같이 걸으면 좋죠. 좀 같이 걸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가 제일 꼬시로 따라가느라고 힘들었거든요. 다 같은 사람이 같이 걸었으면 좋겠어요.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지는 요즘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걷기 운동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바른 자세로 걷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올바른 걷기 자세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